레바는 그런 나라거든요. 거기 뭐하러 가냐고. 저는 그 사람들이 가서 특보를 하고 뭐 방문해서 뭐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정보는 없어요. 그러나 권력의 핵심 중의 핵심들, 젊었을 때 주사파를 하던 사람들이 북한과 밀접한 관계 에 있는 이란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을 드나든다. 뭐 거기 가서 저는 꼭 북한을 접촉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가서 분명히 최소한 정세는 보고 왔을 거다. 안 보고 왔으면 그건 국과 돈 쓰고 가서 그건 또 그건 일단 보고 와서 어떻게 이용해 먹었는지 몰라도 일단 보고는 와야죠. 그건 의무죠. 그 정세 보면 어떻게 보여요? 당연히. 야, 이거 중동 전쟁 가는 거야. 미국 다시 트럼프 완전히 수렁에 빠지는 거야, 중동에서. 이렇게 정세를 판단하는 가능성이 99.99%였을 거라고요. 이 사람들 그런 사고 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연초에 문재인이 미국과 상관없이 우리는 북한과 트겠다는 식으로 시그널 주고 바로 이어서 이해찬이 그걸 더적나라하게 표현하고 1월 3일날 바로 이어서 그걸 더적나라하게 표현한 건 정세현이고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미국 눈치 보면서 너무 많이 참았습니다. 정세현 결국 그런 취지로 말했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확 바뀐 거 아니에요. 중동의 패자 이란. 중동의 패자거든요. 이건 이 이란이 한방에 가는 거 보고서, 이란의 대통령을 길가에서 개 잡듯이 잡아 죽이는 걸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란이 끽소리도 못 하고, 드디어는 그 저기 미, 민항기 떨어뜨린 거 그것조차도 아 저희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릎을 꿇고 있는 상황을 보고 북한은 부들부들부들 공포에 질려서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을 거라고요. 이게. 석유를 그렇게 갖고 있는 이란이 한 방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게 그 무서운 이란이 우리한테 와서 테헤란로를 지어준 이란입니다. 그때 팔레베 왕조 때그 테헤란이 이란 수도잖아요. 대한민국 비즈니스와 금융의 성지 메카라고 할수 있는 테헤란로 그걸 차관을 이란에서 대줬거든요. 그 무서운 이란이라고요. 옛날 페르시아 제국을 했던 그 이란. 자기들의 정체성을 위해서 주류, 순위와 구별이 되는 시아로 중무장한 이란. 시아, 그, 이슬람으로 중무장한 이란. 그 이란이 한 방에 가는 거 아니에요. 한 방에. 이게 무슨 생각 들겠냐, 고 북한 애들이 보면. 부들부들 떨죠. 자,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조선일보는 정치 공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이 신문 보세요. 새 보수당 따옴표, 한국당 통합 사무원 측 수용한 것으로 평가 대화를 시작한다. 이걸 누가 했냐? 하태경이가 말한 거야. 하태경이, 조선 듣보자 하태경이가 그러면 통합 사무원 측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 그 며칠 전에 저기 뭐 박형준을 그 저기 통합위원장인가? 뭐 통치위원장으로 뽑은 그프레센터에서 했던. 그 집회, 그, 그 모임을 한국당이 사람 뽑아서, 제대로 뽑아서 위임해서 보내줘, 보내준 모임이다. 그런데 이, 이 양순간에 뭔가, 그, 저기, 그, 강원도에 초선의원한 명, 한국당으로 딸랑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이거 위임으로 진짜로 해서 보냈으면 황 대표 저기 당대표 물러, 물러나야 돼요? 당 안에서 한 번도 이걸 논의한 적이 없어요. 의총에서도 논의 안 했어. 최고위원회에서도 논의 안 했어. 뭐 전당대에서도 논의 안 했어. 근데 자기 마음대로? 결국, 그냥 이양이양수가뭐기껏해황 이항, 대표가, 이양수가 가서 저좀 거, 거기 가서 가보겠습니다. 어, 다녀오셔? 라고 다녀오셔? 가서 잘 보고 오셔? 다녀오셔. 잘 보고 오셔. 아홉 글자, 아홉, 마, 아홉 음절 얘기했을 거예요. 그걸 가져와서 이, 이양순가? 이름도 뭐 헷갈려. 그 이원이라는 사람이 그걸 가져가서나 한국당 대표요. 완장, 완장차군. 그걸 받아가지고 하태경이는 한국당이 동의했다라고 하고. 그걸 받아서 조선일보는 크게 대서특비를 해주고. 이거 그러니까 공작이죠. 정치 공작이죠. 쪽팔리는 정치 공작이죠. 이건 자가 발전 모임인데. 그래 놓고 당대당 통합한다고 얘기하고. 한국당 접수하겠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제 이게 조선이 워낙 살, 이렇게 살기 등등하게 윽박 지르니까 지금 한국당으로서는 특히 황교안 뭐, 심재철, 김재원 이런 사람들 지금 겁이 나니까 지금 들이받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일이 뭐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동문서답 하는 거죠. 아, 통합해야죠. 아, 통합 좋은 거죠. 아, 무조건 통합해서 문재인 반대해야죠. 이렇게 얘기해 하면서 자기들은 시간 질질 끌면서 공청구도 잡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단지 나다운 같은 거는 다음에 합의닝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제가 들은 소스로는 이거 당뇨들이 집어넣었다 그러더라고. 나다운이 그 그랬다면서 뭐 저기 폐북인가 어디서 그 저기 사진에다가 그 법원 앞에 그 조국 그 지지. 대가리가 깨져도 조국 대깨져 모임 딱. 그거. 그 집회 사진 올려놓고 눈물이 난다. 하면서 조국 지지 메시지를 썼다며. 아, 뭐 나다운 씨 당연히 민주당 가야지 나다운 씨는 양심도 없어. 한국당에 왜 오냐고 또 그걸. 그걸 또 영입이라고 인재해서 기한 잡아가지고 잡아 올린. 당뇨는 또 뭐예요 이건 간첩이지 당뇨가 아니라 간첩이라고 불러야죠 당뇨라 쓰고 간첩이라. 부른다. 그걸 또 떨컥 떨컥 모르고서 내다바이당한 거지. 내다바이당해서 발표한 황교안가라 당 지도부는 뭐냐고 바보란 소리지. 다행히 바보짓 해놓고서 며칠 지나서 알아서 요번에 빨리 저기 방빼뜨만 취소했더만. 그도 다행이에요. 이런 해프닝 다음에 일어나면 안 돼요. 그 지성호나 저기 그 저기 미투한 김 미투 이로라 그러는 그 지역 선수 출신 김 김. 김, 김, 김모 씨. 이거는 좋은 거예요. 특히 지성호 씨는 저는 이때까지 한국당이 영입한 탈북자 중에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성국 TV에 나왔어도 얘기했지만 한국당이 이때까지요. 아그 탈북자를 영입을 해도 꼭 고위직을 영입을 해요. 고위직 탈북자들은요. 걸린 게 많아서요. 이빠른 소리를 못 해요. 그 집안이 다그벌 쪽이니까. 북한에 뭐 누구는 어디고 누구 뭐 그래서 그런지 이빨른 소리를 크게 전투적으로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위직은 그냥 숨어서 국정은 뒤에 숨어가지고 좋은 소스 주시면 되는 거고 거기서 고위직까지 하셨는데 여기 와서 국회의원을 왜또 하냐고. 여기 국회의원 할 사람들은 북한인권, 북한 해방 뭐 이런 거 탈북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성호 씨 최고입니다. 그건 잘한 거예요. 또 우리 그 김모 씨그 미투 1호라고 하는 분 그분은. 그 운동선수였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코치한테 성폭행당했다고 얘기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짜 미투랑은 다르다고요. 이건 진짜라고요. 아 이런 분 좋죠. 당연히. 그다음에 요번에 또 저기 극지방 탐험가 세계 오지다 탐험하고 극지방도 가고 이,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뭐 극지방 탐험하고 정치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뭐 좋은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지금. 나다운이 빼고 나머지는 요새 영입되고 있는 사람들, 비교적 괜찮아요. 그렇게 공청구도 잡아 나가면서, 공청구도 잡아 나가면서, 아, 계속해서 그냥, 그, 그냥 가세요. 그냥 그렇게 시간 벌면서, 지금 조선이랑 진검승부 칼 뽑고서 하기는 힘이 딸린다고 하면. 근데 여기서 더 조선의 정치공작에 당해서, 뭐, 유승민 패거리, 김무성 패거리를 앞세운다? 그랬다간 한국당 걸로 가는 겁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한국 땅이 이렇게 이, 제그 조선, 조선중앙역에 딱 각을 세워가지고 그냥 김무성, 유승민, 폐관이랑 정면승부를 지금 들어갈 채비가 못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한국 땅에 저한테 와서 등기부등본 내놓고 공정 각서 쓴다. 아, 그럼 내가 뭐, 우리 자유 시민들이 아, 그럼 한국당 100% 믿고 갈게요. 하지만 언제 마음 바꿀지 몰라, 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삼지찬 전략 딱 가져가야죠. 뭐냐? 기본은 한국당이요. 그런데 뭐 그게 유승민이랑 짝짝공을 했던 김무성이랑 짝짝공을 했던 이재호랑 짝짝공을 했던 이 이상야릇한 계보들 이 조선일보의 앞잡이 계보들 조중동의 앞잡이 계보들이 공천이 됐다. 그건 나경원도 포함. 그럼 그 선거구에서는 우리가 대항마나 역선택하겠다 이거죠. 대항마선택 역선택하겠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한 열석 잊어버릴 각오하고 싸우겠다 이거야. 다른 데서 열석 벌어들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야. 독처는 제거한다. 세 번째 부정선거는 방지한다. 이세 가지 전략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기본은 한국당 지지, 서포트. 독처는 제거, 스트라이크 때려버리겠다는 거야. 독처는 부정선거 방지, 우리 표 지켜낸다, 시큐얼. 그래서 3S 전략이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공명 선거 지원단을 제대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 한 10만 명. 저는 입장비 지금 5천 원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입장비 5천 원 중에는 요거 하나를 드리는 것까지 포함이 돼요. 이거 이제 업체 시켜서 맡기면은 아무리 싸게 해도 하나에 이렇게 세트로 한2,500원 듭니다. 당연하죠. 저희요 5천 원 하나 이거 포함되는데 이거 싸게 하려고 저희가 기계까지 샀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 얼굴이 나옵니다. <laughs> 백모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고 여기 공명선거 지원단 박성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 재밌잖아요. 우리 우리도 이런 거좀 해봐야지. 저는 꿈이 뭐냐? 이거 이거 10만 개, 20만 개 만들어서 뿌리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이제 곧 오픈돼요. 이번 주 말에 www. 2020korea.com, org, net, 다 됩니다. 그리고 여긴 특징이 뭐냐? 이 사이트의 특징이. 참여단체한테는요, 가입 링크를 따로 드려요. 즉, 어, 2020korea.com에서 가입하면 그냥 일반 가입인데, 2020korea.com slash 뭐 교수, 그러면 정교모 같은 교수 모임. 그 다음에 2020korea.com 2 0 2 0 k o r e a c o m 뭐 예를 들면 어 그건 좀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고성국 GSK 그러면 고성국 TV를 보시는 분들이 가입을 하시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 그 가입자 리스트가 동의에 의해서 교수 모임에도 가고 고성국 모임에도 갑니다 그 그러니까 자기 조직 관리 하셔라 이거지 그 다음에 거기에 크리스찬 CHR 2020 .점 코리아 점 com s chr 크리스천 그러면 거기 기독교. 그런데 기독교도 아 우리 광역별로 좀 해야겠어. 그러면 다시 크리스천 01 그러면 아 거기는 저기 뭐야 그 c h 01 그러면 거기는 뭐 예를 들어서 서울 02 그러면 경기 남부 03 그러면 경기 북부 04 그러면 인천 그 교회 기준으로. 그래서 이게 다단계로 그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각 단계 주체마다 정립해놓고 돈 정립해놓고 문자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이번에 이제 아주 큰 시스템이에요. 저희가 그동안 저희는 이제 자유시민본부 이선보는 지난 2년 반 동안 계속해서 저희 내부 조직 관리 때문에 시스템을 개발해왔었거든요. 저희가 죄송한 말씀인데, 어, 작겠을 때 관리비가 아니에여까지 서버 호스팅비 기타 등등 뭐 이런 그 보안비 이렇게 해서 한 50만 원 쓰고요. 개발비를 220만 원 썼습니다. 작게 쓸때니 작게 쓸때한 270만 원 써요 매달. 그리고 많이 쓸때 갑자기 개발 로드가 걸렸다 그러면 500만 원도 넘어가요. 그러면 700만 원쯤 되는 500 500 600만 원 돈데요. 저희 회비에서 주시는 돈 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그동안 다 젖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비싼 거 같죠? 안 비쌉니다. 시즌 때 이거 누구 붙잡고서 개발시키려면요. 믿지도 못하는 업체에 1억씩 줘야 돼요. 근데 평균 매달 한 300, 한400 썼다. 그래 봐야 연에 5천 쓴 거고요. 1년에 1억 쓴 거예요. 이게 싸더라고. 그리고 그게, 그 개발해주는 업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전속, 전산실이잖아요. 고객 관계가 끈끈하니까 계속 전화해서 뭐, 여기 지금 에러 났는데요. 빨리 고쳐주세요 하면은 주말이라도 한 12시간 만에 고쳐줘요. 그런, 그렇게 저희가 이, 참 회원분들께 고맙죠. 이선번 자유번 회원분들께. 그걸 갖췄다고요. 그래서 별놈의 기능이 다 있어요. 몇명안 되는 사람들이 전국 조직을 다 커버할 수 있고, 다른 단체 것도 다 커버해드릴 수 있고, 이렇게도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어, 그, 만들어드리고, 저희가 이제, 이, 이제, 제가 다, 나중에 다시 선거 드리지만, 2020korea.com, 이거 도로, 도, 돌아가시면 다시 이제 모집을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뭐 교수들 모임도 차, 참여하고, 크리스찬 모임도 참여하고, 저희 원래 조직도 참여하고, 저희 자유본. 그렇게 해서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그게 뭐예요? 그게 한, 어, 한 20, 20만 명, 10만 명, 20만 명 오면. 그래서 요거가 이제 되고, 이패비만 내면, 이거는 회, 이거 이 공명선거지 온다는 내년 6월 30일 날 끝나요. 4.15 총선 후에 한달 반은 그래도 좀 두고 봐야 되니까 6월 30일, 두달 반. 6월 30일 날 끝나는데, 여기 이제 저희가 저기 문자비용 쓰면 되거든요. 나머지 돈 남은 거 가지고는. 한 2천 원 남으니까, 어, 단문 기준으로는 어, 한 200통 보낼 수 있고요. 어, 장문 좀 섞어서 보내면 한 100통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딱 고돈입니다. 이패비 5천 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이 민초가 모여야, 민초가 모여야 저희가 당당하게 자영당이나 이런 데 하는 말이, 야, 우리가 너희 추가로 한 7, 8, 0명 저기 더 당선시켜 줄게. 그런데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저 독초들은 너희가 잘못 해놓으면 한 그한 열댓 명 우리가 속관해버릴 거야. 아, 그 과정에서 한열석 잊어버리겠지. 우리 역선택 대학만 하니까. 그럼 우리는 내트로 너희한테 60, 60석은 더 만들어줬네. 그만하면 됐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걸 딱 다뤄가지고 끌고 가야 돼요. 이걸 저희가 그 앞에 엎드려서. 아유, 대표님, 잘해주십시오. 자영장님 잘해주십시오. 저희는 집토끼입니다.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비굴하게 살지 말자고요. 야, 우리가 주권자야. 우리가 표 만들어주고, 우리가 당선줄 시켜줄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 이젠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 이거 이제 신호탄이 내, 나 다음 주 화요일 날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컨퍼런스인데요. 많이들 오세요. 참가 신청 미리 좀 해주세요. 이게 한 300에서 400석밖에 못 앉거든요. 010-8489-1142입니다. 1월 21일 화요일 날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이고요. 어, 컨퍼런스 제목은 2020 선거 영문과 부정 선거 저지이고요. 사회는 박영화 교수. 제일 발제. 조성환 교수. 제2 발제. 박성현. 제3 발제. 국민대 이호선 교수님. 제4 발제. 어, 저기 그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고, 어, 굉장히 성실하시기 때문에 영향력도 영향력이지만 엄청난 인맥과 그 연결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한국 교회 언론의 공동 대표시죠. 이혁주 목사. 그래서 네분 발제가 들어가고요. 어 토론에는 김재흥 부정선거 진상 규명 연합회 대표, 양선엽 공정선거 국민연대 대표인데 이 김재흥 대표 쪽 조직하고 양선엽 대표 쪽 조직은 저희가 지금 발족시키고자 하는 공명선거 지원 지원단에 같이 어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어양 대표님이나 김 대표님 그동안 굉장히 고, 고생 많이 해 오시고 고민을 많이 해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조직은 각각 가져가되, 같이 현실에 딱 부입, 하면서 서로 손발 맞춰서 같이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월 22일, 1일,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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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컨퍼런스가 말하자면, 거식입니다. 이제 그, 딱 그날, 이제, 딱 그, 이제 선언한 날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 나온 김에, 이 탄핵 다이제스트 말씀 여쭈고자 합니다. 이거는, 어,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나온 그, 저기 그 탄핵책과 조금 달리,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 586집권의 최종 배우가 미국 피스 접하다. 그거를, 어, 비교적 설득력 있게 쓰려고 노력을 한 거고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쓸 때요, 이 책을 쓸때 조금 겁이 났었어요. 겁이 뭐냐. 이게 워낙. 음모론적이라고까지 비판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라서 좀 겁이 나서 조금, 그러나, 이거 참, 그것 때문에 이 책이 늦게 나온 거예요. 제가 그, 겁, 이거 이 정도까지 내가 주장해도 되나? 근거가 좀 약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근거가 약하다는 의미에서 겁이 난 거예요. 제가 무슨 뭐 개인적인 생명이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 뭐 사람 한번 나서 한번 죽는데 뭐 그렇잖아요. 자기 할일 하다가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근거가 약한 거 아니냐. 내가 너무 부풀린 거 아니냐. 그런 겁이 났었는데 요번에 이란 나면서 다시 한번 이란의 역사를 들춰보니까 야저 흉악하네 저 미국 비스좌파 저것들 아니 세상에 오바마 정부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조 원을 풀어준 거예요 200조 원을 재산을 풀어주고 동결을 캐시로 100달러짜리로 2조 원을 준 거예요 너너 휩쓸어라 이거 중동 이런 미친 짓을 하는 놈들이니까. 박근혜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고 저거 밟아서 죽여버려. 이 결정 했을 거다. 이거. 문재인 586 집권시켜가지고 한반도를 위기상황으로 몰아놓으면 이제 트럼프가 그 위기상황 앞에서 전쟁을 북한상, 북한을 상대로 군사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중국과 전쟁을 하게 되고 군사력을 안 사용하게 되면 문재인 586 집단이 미국으로부터 한국을 이탈시켜서 친중으로 몰아넣게 되고, 이런 딜레마에 트럼프가 놓일 거다. 어느 경우가든 트럼프 쟤는 망한다. 이 구도를 짠 거다. 이게 이책 얘기입니다. 제가 그이이 이 가설을 이 가설이 죠 추정이고, 제가 무슨 뭐 CIA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 국무성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가 쓰면서도 약간, 약간 좀... 기분이 쎄하고 겁이 난 데가 있었는데, 이란 거를 보고 나서, 야, 쟤들 200조를 재산을 풀어주고, 저 무시무시한 테러 집단한테, 국가 테러 집단한테 200조를 재산을 풀어주고, 2조를 현찰로 입에 넣어주는, 그리고 바보 같은 핵협정 맺고, 그런 애들인데, 당연히 한국에서 이제 저질르고도 남았다, 저것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계 최초의 그런 주장이고요, 사실상은. 그래서, 아마존의 킨들 목계, 그러니까 전자책으로 걸기 위해서 지금 영어 번역 시작됐고요, 일어 번역 시작됐고요, 중국어 번역 시작됐고요, 독일어 번역 시작됐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어, 이걸 아마존의 킨들로 다 걸어서 한국이 어떤 위치에 어떤 위치에 있는 나라고 어떤 사정, 속사정을 가진 나라고 거기서 탄핵은 어떻게 이루어졌었고 그때 미북 PC 조합파는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그걸 온 세계 사람들한테 다 알리고자 합니다. 아, 많이들 주문해 주시고요. 이틀 만에 출고 기준 만 권이 넘었습니다. 만천권 이상 출고됐습니다. 이틀 만에. 저는 이책이 50만 권이 뿌려지면, 50만 권이 뿌려지면 대한민국 흔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5권에 1만 원입니다. 지금 2세 준비 중인데, 2세는 좀더 고급지게 좀 디자이너를 바꿔서 조금 저게 제작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2세 때 나오는 거는 12권에 1만 원입니다. 1세와 2세 다 많이 사서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전 저희가 뭐 야, 다음에 대선 후보 누구야? 뭐 한국당에 그 대선 인물이 없잖아. 뭐뭐 뭐 이런 얘기 할거 없어요. 지금은요. 대한민국은 헌법을 봐도 국회 중심, 국회 파워가 굉장히 강합니다. 헌법에. 거의 의원 내각제만큼 강합니다. 대한민국 87년 헌법이 그88 7년체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승부처가 국회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그 얘기 뭐냐. 선거구, 지역구에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활동과에 많이 조인해 주시고요. 어, 010-3330-1242. 요번에 이제 바로 이제 설 전후로 해서 우리가 공명선거 지원단 모집 들어가고, 길거리에서 이책의 판매 캠페인 들어가고, 한편으로는 공명선거 모집하면서 한편은 이책 팔고, 이책 그때 저희 100권 이상 주문하잖아요 100권 단위로 주문하시면은 발송비, 약간, 그러니까 1 0권들은 상자발송비니까 택배비 하나겠죠 플러스 5만 원에 모십니다 이거는 파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주, 드리는 거예요 내가 100권 사서 어. 100권 사갖고 그러니까 한 권에 500원거리죠 그러면 하루 싸놓고서 만약에 한 200권 팔았다 그럼 10만 원 그러면은 아, 같이 활동 나가신 분들 기분 좋게 소주에 삼겹살 한잔 하고 나서도 한 4, 5만 원또 활동비 적립해 놓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엄청나게 뿌려보자고요. 엄청나게 활동해보고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